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이제 심텍, 계덕전자, 이스페타시스, PLB입니다. 네, 반도체 쪽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제 패키징 기판 같은 경우가 이제 호황기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추려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종목은 TLB인데요. TLB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모듈을 이제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메모리 모듈 기판에 있어서는 뭐 선도적인 공급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판별로 봤을 때 용도가 이제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DRAM 모듈이 한 54% 그리고 NAND 모듈이 한 44%라서 그 DRAM과 NAND 관련된 모듈이 각각 한 절반씩 정도 이제 적절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로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을 한 편입니다. 결국에는 하락한 이유를 조금 분석해 보자면 그 2020년 상반기에는 이제 상반기에 이제 우한 봉쇄 되면서 중국 중화권 경쟁사들이 생산 차질이 나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상장하는 시점에서는 그 부분들이 이제 반사 수혜가 해소가 되면서 상장 시기가 조금 문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뭐 회사가 가지는 본질적인 가치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는 뭐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고부가 공법을 이제 적용을 하면서 기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실적 개선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3층 이제 스킵비아 기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기판 중에서 전력 효율성이라든지 내구성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존 메모리 모듈 기판 대비했을 때 이 공법을 적용할 경우에 공급 단가가 30%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BVH라고 하는 공법이 적용된 또 SSD 모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듈 기판 같은 경우에도 매출 비중이 한 10%인데 단가가 이제 가장 높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향상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것. 뭐 이 부분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DDR5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메모리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 작년 4분기부터는 PC용 이제 DDR5를 생산하고 있었고요. 올해 3분기부터는 서버용 양산을 시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 내용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교체가 되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한 향후 4년 정도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공급했던 DDR4 대비했을 때 DDR5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공급 단가가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 상승한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실적 상승에서 굉장히 좀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풀캐파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증설을 하지 않으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증설에 관련된 모멘텀도 결국은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신공장 투자라든지 착공이 임박한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증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올해는 당장 아니더라도 2023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 능력 확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DDR5를 말씀드렸지만 DDR5로 부각받았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이 요소의 주력 종목 이 코너를 통해서 뭐 TLB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 가지시는 뭐 계기가 되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그 하이엔드급 MLB 생산 업체인데요. 그 MLB라는 것이 이제 다중 접층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판을 쭉쭉 쌓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18층 이상의 이제 기판을 쌓게 되면은 이제 쌓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유선 통신용으로 80% 정도 매출이 차지하고 있고요. 결국 제가 통신을 말씀드린 것은 통신 기술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MLB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고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은 MLB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노키아, 뭐 시석코 아니면은 구글과 같은 주요 전방 기업들이 있긴 했지만은 이런 주요 전방 기업들 같은 경우에 탈중국에 대한 니즈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러면 탈중국에 대한 니즈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중국 외에 있는 업체들에게 기회가 더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캐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리고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이제 좋은 여건이게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탈중국하는 업체들이 많아짐으로써 고객사가 많아짐으로써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특정 고객사 기준으로 매출이 많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리스펙터시스의 MLB를 원하는 업체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고객이 다변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한 5개, 6개 정도 그 고객 대상 매출이 고르게 분포가 되면서 매출 안정성 같은 것들도 조금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다층 MLB 기판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하이엔드 이제 MLB 기판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글로벌 MLB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작게 보면 15개, 많게 보면 20개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이엔드급 기판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스펙터시스를 포함해서 적게는 3개, 많게는 4개 업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급형과 하이엔드급에서 이제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난해였죠. 4월 8일에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MLB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 시설 투자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지금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캐파 확장을 통해서 외형 성장이라든지 시설 효율화 그에 따른 매출액 증대와 영업이익 증대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